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경사 천선경입니다. 온도가 높은 여름에 타이어는 물렁물렁해져서 팽창하게 되고 내부의 압력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공기압도 변화를 갖는데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이어의 공기압 관리는 필수겠죠? 우리 모두 적절한 공기압 관리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지난 5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순간 자전거와 충돌합니다. 자전거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갑자기 나타난 건데요. 녹색 신호를 따른 블랙박스 운전자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인데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운전이기에 중앙선 침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록 자전거라 하더라도 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로 보호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리시고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겠는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셔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건너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소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헬멧은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순간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합니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는 중과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 교차로에 정상 주행 차량이 있는데도 이를 보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비켜갈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3차로 신호 대기 차량이 서행 출발하는 것만 보고 신호 위반하다 4차로 주행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규를 위반하는 자신만 안전하다고 생각할 뿐 타인의 안전은 전혀 생각지 않은 무책임한 운전입니다. 설사 신호 위반하여 안전하게 통과했더라도 그것은 운이 좋았을 뿐인데요. 항상 운이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신호를 지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과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교차로에 차가 있건 없건 신호를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가짐은 안전운전의 기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청양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요. 순간 후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최근 들어 주차장에서도 많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와 출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하거나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있는지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하는데요.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대비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험에 대비하여 급제동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등을 켜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 부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우측에서 진행 중인 화물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화물 차량이 일시 정지선을 앞에 두고 미리 좌회전하려다 발생한 사고인데요.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에 중앙선도 실선으로 설치되어 이곳은 위험하니 침범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인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아끼는 몇 초의 시간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난 3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1차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정지선을 앞에 두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요. 결국 교차로에서 좌측 진행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기에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겠는데요. 설마 차량이 오겠어? 라고 막연히 안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 책임 역시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는 겨울철 폭설만큼이나 운전자를 위협하는데요. 장마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안전운전 방법은 바로 앞차와의 차간거리 확보입니다. 또 노면이 젖은 상태라면 최고 제한 속도의 20% 이상 감속해야 하는데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도로 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경사 천선경이었습니다.